안녕하세요. 권수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일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일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으려니까 이게 뭐 이렇다 할게 없더라고. 찍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제 일부러 사실은 카메라 딱 들고 일찍부터 나가서 진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크루, 러프디 동생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이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를 찍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카메라 들고 다니기 이트 갑니다, 오늘. 나갈 준비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머리를 좀 자르려고 샵에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한번 머리를 자르러 가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잘라야지. 머리가 엄청 길었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때 그냥 좀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생일인데 그때 회사 채널에 원래 그냥 이벤트 하고 그냥 일상이야 일상 결국에 머리 자르고 찍히고 찍고 있죠. 채널에다 지금 카메라 들고 와 너무 추워. 할 일이 그게 아니더라. 너무 어색하고. 네 저거 계속 찍어야 돼요. 그니까 다 찔러. 멘탈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뻐해주세요. 아름척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너무 예쁜데. 너 화면 보지마. 카메라도 밟아가지고 진짜 얘는 카메라 알아. 카메라를 알아야지. 아이, 다 했어요. 버티존에서. 일로 와봐.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진짜?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얘는 커피예요. 커피 왜 이렇게 지죠?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왔는데 돌체앤가바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까볼까? 언박싱!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왕 뭐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쿠키인가? 먹는 건가? 일단 오 썽구리! 어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네요. 완전 농협 은행인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근데? 한 손으로 뜯기가 너무. 으이자! 초콜릿이었다고 한다. 초콜릿인가 봐요. 이것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집을 같이 둘러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그러면 청소부터 좀 대충 할게요.
어느 정도 집 청소인지 정리인지 모르겠는 거를 다 했고 집을 한번 같이 둘러봅시다. 처음으로는 어쨌든 현관. 저기 현관에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의 뭐 저희 가족들, 제 동생이랑 엄마 사진들이 많은데 너무 귀엽죠? 저랑 제 동생인데 너무 예뻐서 고향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액자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붙여두고만 있어요. 그리고 다 뭐 제 동생이랑 엄마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미남당 차도원. 이건 얼마 전에 엄마랑 축구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늑대 사냥. 이것도 미남당. 얘들아 다 잘 지내지?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안방. 따라라라따. 너무 어둡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침대고요. 신발. 저 신발 모으는 거 좋아해요. 근데 뭐 다 뭐 되게 비싸고 좋은 신발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소중한 신발들. 저 이런 피규어랑 장난감도 너무 좋아하고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여긴 제가 만든 프라모델 넣어놓은 장식장인데요. 여기는 드래곤볼. 멋지죠? 여기는 이제 다 건프라들인데 건담, 자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조립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색까지 제가 다 칠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여서 하나하나 이것도 저한테 아주 이야기거리도 많고 소중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뿌듯. 아 이거! 이거는 제가 늑대 사냥 때 현장에서 쓰는 의자 뒤에 있었던 끼우는 그 저긴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뭐가 있지? 이거는 권수현 제 대본들 그리고 제가 했던 영화 DVD들 블루레이. 아 이거는 옛날에 저 음악할 때 팬분이 만들어주신 그 앨범인데 저의 스무 살 때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친구를 만나러 전주를 갈까 하고 있어요. 노랑노랑한 병아리 같은 방이었고요. 문 닫고. 다음으로는 거실. 거실도 뭐 별거 없어요. 조그만한 집에서 뭐 별거 있겠어요. 거실은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요. 여기는 수현 인사이드. 이거 제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액자. 이거 너무 제가 했던 역할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애정이 많이 가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턴테이블. 이건 인국이랑 먼저 술 먹다가 술김에 형 이거 사줄게 하면 사줬던 건데 나름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위닝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데드풀. 스타워즈. 참 이런 장난감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주. 그리고 장난감이 또 나오죠? 어김없이 나오는 장난감. 저 뒤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카세트 테이프랑 CD 이런 것들인데 뭐 서태지 와이들부터 H.O.T, S.E.S, 신화, 잭스키스, 원타임, 진우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수집벽이 좀 있어요. 어떤 모으는 거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이야기를 모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오그라들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뭐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방. 따라라라따. 옷방은 근데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제가 그냥 뭐 그냥 뻔히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수집벽 또 나오지.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들의 유니폼. 이건 롯데자이언츠. 이거는 이제 전북현대의 유니폼들인데, 아, 뭐 신영이 송범근 홍정, 아,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 작년 서드킷인데. 그리고 올해 유니폼 이걸 샀네 만에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북현대 머플러 이런 거 있고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따라다라따. 어? 잠깐만. 이거를 아, 여기는 사실 제 동생이 쓰던 방이에요.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동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박수. 나갔는데, 예, 같이 살 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또 있다 없으니까 허전한 생각도 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는 방이 됐으니까 이 방에서 뭐 저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재료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또 손님 오면은 손님 방으로 쓰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인국님께서 애용하고 계시는 방이 됐어요. 이 방 월세 내놓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월세 비싸게 받아야지.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집에서 그냥 혼자서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친구 집 놀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좀 먹을게요. 빠잉.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제가 기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냥 예매를 했는데 그게
마주 보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햄버거 먹고 뭐 김밥도 야무지게 또 사서 탔는데 눈치만 한참 보다가 그냥 껐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잘 도착했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프레임을 선택하세요.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필터와 배경색을 선택하세요. 잘못했다. 이야, 닭구이 먹으러 왔어요. 원석이 형이랑. 아, 돼지고기 얼마 안 먹는데 오더라고요. 닭 먹으려고. 닭 먹으러 왔습니다. 얘를 찍어요. 근데 잘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도 아닌데. 그때는 요트 탔다 아이가? 응. 그 형이 하는 거. 맛있나? 이런 거 이거 되게 맛있다. 맛있겠다. 이게 다리살인가? 경기도. 부산 오면은 항상 든든하게 챙겨주는 제 형들이 있어요. 원석이 형님.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뭐 말해야 되나?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21세기 마지막 휴머니스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보다 반짝이는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의 부산 이원석입니다. 형들 만나면은 저는 전주 사람이지만 부산말로 같이 부산 사투리 쓰라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고 있지. 원석이 형 집에 왔는데 이 핫한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씨! 캔따기 이트 나 먼저. 아이! 오! 됐다. 됐어 됐어. 일어서서야 지금. 오, 형 잘하네. 기가 막히네. 야, 짠. 아 진짜 생각.
와. 어디 바다라도 가려고 부산 왔는데 바다라도 가보려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더워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아, 네. 부산 사람은 이 정도는 시원하다고 하죠. 부산 너무 더워요,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안전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더위 잘 피해가지고 부산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 오면 항상 오는데 여기 골치기. 이건 권수현. 그리고 랑대지. 여기 진배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 사람이 없어지면서 다. 진짜 맛있어. 마이야르. 네. 와. 옆에 여기다 원석이 형 가겠네. 여기서 한 잔 더 하고 들어가려고. 아, 나 부산 와서 살 너무 쪄가는데 어쩌겠어. 가서 빼면 되지. 2019년에 한 산이 있네. 여기가 좀 시원하다. 카메라 갖고 다니는 게 아직도 어색해. 이렇게 보면 되나? 간단히 한 잔만 더 할게요. 다음날 어제 신나게 먹고 잤더니 얼굴이 아주 퉁수연이 됐어. 퉁수연. 아, 오늘은 제가 제 유튜버 친구가 있어요. 유튜버 친구가 울산에서 뭐 카페 알바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마침 또 부산에 있으니까 들리겠다고 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원석이 형이 데려다 주고 있어요. 같이 가보려고요. 유튜버 친구 구경시켜주고. 유튜버 친구 만나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통통하네 오늘. 생일 때마다 어쨌든 팬분들께서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항상 받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역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만들고 완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8월 생이니까 유치한 의미를 담아서 8개를 만들었거든요. 8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잊지 않고 생일 잘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저는 빨리 좋은 작품으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잘 챙기면서 계세요. 안녕.